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보다 지금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양자 순간이동과 양자 중첩,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성도들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했었다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손에 잡힐 듯,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더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은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역시 진리 이미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더 이상 불신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동행하시던 그분이 주님이신 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깨닫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시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과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뗄 때에 주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시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이성과 경험적인 것에 근거해서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살아나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 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처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같이 해줍시다. 시작. 당신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부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그들을 살리신 그런 경우죠. 총 세 번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죽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진짜 부활은 예수님처럼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세 번 정도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죠. 그것은 말씀으로 존재하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샌들을 신으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실 때였어요. 이때 주님을 신학자들은 신인 양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때로는 주님께서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의 오기 전을 말하고 AD는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 역사에서도 기준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성천하셨고 그 성천하시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모양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들어와 계시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각 개인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야 그러한 주님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그 모든 신비가 다 풀려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는 1세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인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양자 역학이라는 영역을 과학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현실적으로 아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터덜터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의 영적 세계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셔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제자가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그 가운데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심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바쁜 삶이죠. 고달픈 인생입니다. 복잡한 삶이죠.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양파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 복잡한 가운데서 잠시라도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닫아두고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앞에 주님이 잔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의아해했습니다. 어리둥절했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이때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령을 말합니다. 유령.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 이 주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방 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더니 진짜네?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귀신 정도로, 환상 정도로 보고 있는 제자들, 이것이 제자들의 실제의 모습인 겁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셔도 유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바로 인간 이성과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을 보게 되면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거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흐름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인간 이성을 더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인간은 자기에게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점점 타락해져서 자기 스스로의 쾌감과 선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철학이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이것이 점점 부패해져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선택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고자 해왔던 거예요. 그러한 결실이 바로 오늘날에 등장한 동성애, 동성혼 결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간통죄는 이제 죄가 아니게 되어졌죠. 뻔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자친구를 필요로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자친구를 필요로 하는 도덕과 윤리, 양심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신화와 동화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을 여기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흐름이 오늘날 현대인들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바로 그러한 흐름의 결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양심도 없는 모습, 도덕과 윤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 나라의 전체에 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계의 나라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역이 단절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유령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무서움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무서워하게 된다라면 그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감격적인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꾸짖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니까 한마디 더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고 직접 나타내 보여주어도 유령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의 그 제자들, 왜 주님이 그들에게 꾸짖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믿음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안이죠. 이제 주님이 안 계시는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셔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과 의심과 불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갇힘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한 처방으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었던 것이에요. 충격요법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38절 3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이제는 감격 속으로 빠져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 하고 있죠.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또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은 그 인간의 이성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 마귀의 이끄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와를 진정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현실적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따로 있는데 하와는 한동안 그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다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사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늘날에 흐르는 이 현대 철학의 이성 중심의 사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다가 철학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무엇이 절철에 필요하겠습니까?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의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았던 이반 로버츠처럼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오늘날 신자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결국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또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대화도 나눠주시고 만지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이드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리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혹시 여러분의 이성이 발동하고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우마냥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고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니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주님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유령이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자상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지기도 하시고 충분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잡수시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끌고 계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성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앙모하시고 그분을 더 높여드리시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누추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계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일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쫓아 순종해 가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또 이웃도 사랑하면서 서로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면서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